지금 교단에 나가시면 가장 힘든 게 낯선 행동일 텐데, 저 주소 119야. 왜 119일까? 학교가 불이 났다. 애들이 이상해서 불이 났어. 다양한 행동을 다 배운 거 여기 있고요.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, 오늘 제가 애들에게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. 보시면 오늘 제가 지난 5개월간의 애들 생활기록부 입력한 거를 여기 5월 생활기록부 입력한 거를 올려주고 확인해라. 맞춤법 틀린 거 찾으면 MN 하리보 한봉 준다. 미니 하리보 있어요? 이거 많은 거? 큰거 보여줘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중에 보면서 얘기할 수 없겠다. 저기 보시면 하반 애들도 네 줄씩 써 있어요. 하반 애들. 근데 왜 그러냐? 아니, 하반 애들이 칭찬할 게뭐 있어요? 칭찬 기준을 잘못 잡으면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.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? 아이의 현재에 놔두는 거예요. 이 아이가 어제까지 단어를 입을 벌려서 프렌드도 몰라. 프렌드, 친구도 몰라. 그런 정도 애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어디다 둬라? 각자 그 아이의 현재에다가 기준을 두고 칭찬해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애들이 고래도 칭찬하면 댄스 춘다. 애들이 고래보단 낫거든. 그죠? 강점을 물고 들어가.